오늘 인사이트 시간은 이델리 증권시장부 최웅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아이템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조금 전에 그 방송 이제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미국에 가는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 주목할 만한 네. 이제 포인트 이제 세 가지 그 주제로 준비해 왔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작년에도 뭐 런던 등 IR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 금감원장 이복현 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IR을 진행하는 거라 좀 관심이 있는데요. 사실 뭐 요점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우선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첫째는 이제 밸류업입니다. 사실 이제 요번에 가는 미국에 가는 첫 번째 그 목적이 밸류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뉴욕 IR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쪽에 이제 외국인 투자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밸류업 내용은 이제 아실 것 같으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저 그 안에서 보면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에 계속 좀 투자를 할지 그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코인 및 코인 ETF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복현 원장이 뉴욕 IR을 가기 전에 워싱턴 DC를 방문을 해서 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하고 면담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 금감원이 그 설립한 이후에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서 SEC 위원장과 면담을 하는 게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아, 사실 그런가요? 그 자체로만으로도 네. 이슈가 되는 사안이고요. 네. 그 이 사안에 대해서 올해 그 금감원에서 이복현 원장이 그 올해 이제 그 계획을 발표를 했을 때 그 SEC 위원장을 만나서 그 가상 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ETF,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관련돼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현재 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우리나라는 불어된 상황에서 그 이복현 원장이 어떤 그 논의를 할지 그것도 주목이 되고요. 예. 세 번째로는 주가 조작 대책입니다. 뭐 작년에 그 세 차례 그 우리나라에서 그 큰 그 대규모 그 주가 조작 사태가 네.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대책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요번에 이제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이렇게 주가 조작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들이 그 피해 보상을 받는 게 소송이나 그걸 통해서만 받지 실제적으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피해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저 드물거든요. 근데 미국의 SEC는 과징금을 걷어서 예. 그 기금을 페어 펀드라고 하는 기금을 만들고요. 그 기금에서 그 주식 그 주가 조작 피해자들한테 피해 보상을 합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기금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는 국고로 환수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를 이를 통해서 그 피해자들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SEC를 방문을 해서 어떤 이제 불공정 거래,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이런 그 증권 범죄에 대해서도 이복현 원장이 어떤 관련된 논의를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사실 이게 그 금감원 출입 기자들도 함께 요번에 동행을 하고 엠바고도 걸려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부 다 제가도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데일리 TV 그 방송을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께 최대한 저 엠바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네. 그 엑기스를 말씀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밸류업도 그렇고 코인 ETF라든지 이 주가 조작에 대한 대책 너무나 다 중요한 내용들일 것 같은데 먼저 밸류업부터 그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우선 이번에 그 출장의 이제 네. 첫 번째 목적이 밸류업인데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이복현 원장이 이제 그 요번에 이제 가고요. 그리고 그 정은보 그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함께 갑니다. 네. 사실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뭐 거래소에서 관련된 거래나 아니면 공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걸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게 거래소이기 때문에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도 함께 가고요.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지금 KB금융그룹 그리고 신한금융그룹 그리고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투자 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가고요. 또 보험 쪽에서도 보면 삼성생명, 그 현대해상
이렇게 좀 가가지고요. 그 거의 주요 뭐 증권사나 은행 그리고 이제 보험업계 쪽에서도 함께 이제 거기 CEO나 뭐 회장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복현 원장이 동남아시아랑 런던 IR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의 주제는 그 국내 어떤 그 금융사의 해외 진출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IR을 가는 거는 밸류업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그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해서도 그 많은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보 이사장과 금융권 수장들이 동행하는 가운데 이 밸류업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밸류업 IR 관심 뜨겁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가장 좀 관심 가지는 이제 포인트를 보면 밸류업 정책 내용은 그 동안에 이제 정부가 그 언론에나 이렇게 밝힌 내용들을 이제 소개할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다만 이제 그 이런 그 발표를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게 이제 주목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호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그 전망이 됩니다. 그 이복현 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시장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꾸고 그리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공감하는 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같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분위기는 수치로도 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제가 그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 그 관련돼서 자료를 봤는데요. 네. 보니까 올해 1분기 그 외국인 투자 그 외국인이 국내에 주식한 그 주식 투자 규모가 15조 8천억 원 순매수로요. 1998년 그 관련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작년 11월부터 한 5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이번 밸류업 관련돼서는 그 우호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장이 그만큼 좀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외국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긍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민감한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세 가지 부분인데요. 먼저 한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밸류업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네. 이제 전망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되다 보니까 총선 이후에도 뭐 밸류업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 뭐 밸류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뭐 동력을 상실했다, 뭐 그런 우려 섞인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외국에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결국 밸류업 정책을 추진을 하려면 정책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임덕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레임덕 위협 직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레임덕 가능성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밸류업 가능한 정책이 레임덕이 오게 되면 제대로 이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일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예, 예. 두 번째로 포인트를 보면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그 11월 6일부터 보면 공매도가 금지된 지가 한 네, 한 아유, 죄송합니다. 6개월 정도 예, 됐죠.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금지 사유가 이제 그 불법 공매도가 극심하기 때문에 금지를 해놓은 다음에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좀 결론적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보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종무위가 사실상 뭐 개점 휴업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그 정무위에서 자본시장법 네.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개정이 전혀 지금 논의조차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는 6월 말까지가 이제 공매도 그 금지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불확실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더 연장이 되는 거냐 아니면 7월부터 바로가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 불확실한데 요거와 관련돼서도 이복현 원장에게 그 기자들이 이제 최근에 질문했을 때도 이복현 원장도 그 공매도 재개 시점은 미확정인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래가지고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6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더 늘어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난색을 좀 표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 공매도 관련된 내용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마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같이 동행한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 당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좀 그것도 궁금해지는 포인트입니다. 네, 공매도 말씀하시면서 불확실성을 언급을 하시니까 사실 지금 금투세도 우리가 지난주에 또 토론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금투세 관해서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궁금해져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가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목해서 네, 볼 것 같은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그 큰 손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게 금투세가 내년 1월에 예정대로 시행이 됐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과 같은 순 매수세를 이어갈지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왔잖아요.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제 질문을 받자 그 윤 대통령이 이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제 이탈될 것이다. 이제 1,400만 투자자들에게 그 타격을 입을 것이다. 뭐 그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돈을 빼갈 거냐 말 거냐 아마 그런 그 의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동행한 취재들이 그 취재진들이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미팅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금투세 관련돼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우려가 있느냐,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관련 보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그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진성준 위원, 그 민주당 그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는 근거 없이 공포를 그 과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그 예정대로 그 금투세를 시행할 것이다. 이런 네. 그 정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그것도 이번 IR 그 관련 보도에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복현 원장이 이번에 가상자산 ETF 관련해서 논의할지도 관심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실제로 이복현 원장이 올해 초에 그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요 관련된 그 SEC 위원장을 만나서 그 코인 및 그 코인 ETF 관련된 협의를 할 것이다. 네. 그 밝혔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눠질지도 관심사인데요. 사실 이제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1월에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승인하는 그런 네.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제 5월 달에 지금 보면 5월 23일 그때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네. 이제 결정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이 그래서 좀 중요한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가상자산 그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 결국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 법이 전부 다 그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이 관련된 그 자본시장 전체의 어떤 그 ETF나 그런 걸 다 아우르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금감원 법망의 사각지대를 금감원이 어떤 감독하는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SEC가 어떤 논의를 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이거 궁금했어요. 주가 조작 대책 관련해서 이 포인트도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그 말씀이 돼서 네. 이제 짧게 이제 그 핵심만 요약을 해드리면요. 네. 사실 SEC 제가 이제 작년에 11월, 12월 이제 취재 갔을 경우에도 그때 헤스터 피어스 SEC 커미셔너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에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그러니까 한국의 자본시장에 벤치마킹할 만한 어떤 미국의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 헤스터 피어스 커미셔너가 그 미국의 어떤 이런 그 페어 펀드를 통한 피해자 보상 그런 거 제도가 잘 돼 있다. 성공적으로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그런 피해자들 또는 아니면 그 주식 시장의 어떤 주가 조작 등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내부 고발을 한 분들에게 어떤 그 관련된 포상금 아니면 주가 조작 피해자에 대한 어떤 피해 보상금, 배상금으로 그런 과징금을 거둬들인 거를 미국처럼 그 지급하는 그런 네. 기금을 페어펀드란 기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총선 공약으로 그 낸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금융위를 취재해 보니까 네.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주가 조작 어떤 산정을 하려고 했을 때도 그 복잡한 과정이 있고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뭐 재정이나 관련된 기금도 그렇죠. 충분하지 않다 해서 기준을 좀 얼마나 갖고 또 어떻게 얼마나 주고 이런 그렇죠. 것들. 예, 그래서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복현 원장이 관련 논의를 아마 하게 될 경우에 뭐 기자들과 끝나고 나서 뭐 간담회도 하게 될 예. 예정인데요. 그때 어떤 언급을 하게 될지 그런 것도 관심 가지는 좀 포인트입니다. 네. 이복현 금감원장 미국 출장길에 처음 오르는데 관전 포인트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